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네. 자, 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입니다.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음꽃이 가득한 날입니다. 한번 배다임 주고, 자, 웃음 시작! 혹시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시죠?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 회복에 대해서 주제로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좋아질 것이다. 네, 따라하시죠.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좋아질 것이다. 나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날마다 반복하여 외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좋아질 것이다. 나는 날마다 좋아질 것이다. 나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나의 건강이 좋아진다. 나는 점점 건강해진다. 나는 점점 건강해진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며 산다. 나는 감사하며 산다. 지금 이만큼 아픈 것도 감사하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날마다 행복 속에서 산다. 네, 이렇게 긍정어를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리고 학언을 하고 하시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웃음. 자, 배에다 힘 주고 웃음 치료 운동은 일부러 웃는 웃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웃음을 퍼올려서 웃는 거예요. 웃긴 일이 있을 때만 웃으려면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하는 웃음은 몸을 움직이면서 웃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입을 크게 하고 아하하 대대가 힘주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크게 할 수 있는 데서는 크게 크게 하면은 옆에 장애가 되는 데서는 작게 식구가 있어서 뭐 크게 못할 때는 작게 이렇게 적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크게 해보세요. 자, 웃음 시작! 있어서 내가 좀 크게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럴 때는 소리 적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꽃봉오리 박수를 치면서 하셔도 되고요. 손바닥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수시로 웃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있는 관상으로, 예쁜 관상으로 여러분 바뀌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산토끼 토끼야 하면서 뇌 건강 인지 향상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바꿔, 바꿔 하면서 산토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네, 이거 연습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더 하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마지막 한번더 웃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음 시작! 입꼬리 올리면서. 네, 웃음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 수단이다. 성경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웃음 운동 연습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